지금 트롯 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오니 맑은 음색으로 내 귀를 정화하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탑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안전하게 착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뽀뽀! 오늘의 귀한 손님 소개합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을 하자마자 아니 저 친구는 누구야? 어린아이가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 있다고? 수많은 가수들을 놀래키고 트롯 팬들을 설레게 한 바로 그 소년이 오셨습니다. 홍성원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원입니다. 정면에 카메라 요요 동그란 게 요게 카메라거든요. 네. 여기 바라보시면서 천태만상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려요. 손도 좀 흔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불탄 트롯맨 막냉이 홍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좌우로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좋아요. 아, 윤수연의 천태만상 역사상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새해 되고 몇 살 된 거예요? 이제 올해 13살 6학년 돼요. 6학년. 어머, 네. 6학년 몇 반? 6학년 6반. 아, 6반. 그러면은 불타는 트롯맨 이거 이 프로그램은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으로 들어간 거네요. 네. 야, 최연소 출연자 아닙니까 거기서도? 아니요, 방송에는 아쉽게 나오지 못했는데. 네. 저보다 한 살 어린 최지욱 동생이라고 있었어요. 아, 아. 유튜브에 지욱이 영상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지욱이가 근데 방송에는 나가지를 못했군요. 네. 그걸 통편집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래서 나오지 못했고 최연소 어찌됐든 방송으로 보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최연소 출연자로서 홍성훈. 네. 군을 기억하고 있겠네요. 네. 아, 저도 봤어요. 어때요? 경연 프로그램 하는 동안 떨렸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첫 오디션 참가여서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긴장하는 티 하나도 안 나고 어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정말 야,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대단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출연은 어때요? 오늘 처음이에요?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성원군 인생 역사상 첫 출연이네요, 라디오. 네. 영광입니다. 네. 아유, 진짜 뭐 좀 라디오 DJ 인생의 첫 번째 라디오 DJ가 그럼 저네요. 네. 앞으로 못 잊겠어요? 네, 평생 수연이 누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좋아. 이거 좋아. 네. 저희요, 이 천태만상과 홍성원 씨와는 사실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좀 파헤쳐보자면 섭외 연락을요, PD님이나 작가님한테 받은 게 아니었지요? 네. 같은 반 친구 은찬이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네네. 우리 아빠 라디오에 나갈래?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어어. 원래는 은찬이 아빠가 원래는 전혀 뭐 하시는지 몰랐는데. 모를 수 있지. 왜. 알고 보니 은찬이 그쵸? 아빠가. 네. 천태만상 라디오 PD님이셨어요. 은찬아 고마워. 은찬이가 이제 저희 담당해주신 류철민 PD님의 아드님 은찬이랑 같은 반이었나요? 네, 같은 반이었어요. 아, 지금도 6학년 돼서도? 6학년은 떨어졌어요. 아, 아쉽다. 근데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은찬이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고맙다는 얘기 전해요. 이렇게 또 직접 이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서. 네. 캐스팅에 직접 나서서 이렇게 또 우리 성원군을 만나게 해주고 참 여러모로 모두 고맙습니다. 저는 그러면 궁금해요. 우리 아빠 라디오에 나갈래? 문자 받고 어떻게 답변 보냈어요? 처음에는 무슨. 네. 방송인지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트로트하는 라디오 방송이라 해서 유일한 방송이에요. 트로트 장르를 유일하게 또 함께하는. 네. 그런 방송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어요. 여기 출연한다고 이제 생방이잖아요. 출연한다고. 네. 좀 소문 좀 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선생님 팬분들 다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자, 그분들 그러면은 그 친구들 분들 뭐 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방송 통해 한마디. 자, 저를 이뻐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 노래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아,
깔끔하네요. 남궁예나님께서는 어머어머 너무너무 귀여워요. 반갑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성원군 이라고 해줬어요. 저는 방송에서 봤을 때는 어우 막 어른 같은 거예요. 그 비춰지는 모습이나 이 노래하는 무대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뭔가 더 응원하게 되고 이 서지혜님도 성원군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 엄마 마음으로 응원했어요. 응원해 주셨고 최은주님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최은주님 한복 입고 나온 홍성원군 기억나요 반가워요. 맞아요. 네. 부채였나요? 뭘 또 네, 들고 부채 있었잖아요. 들고 하, 멋졌습니다. 차민엽이 찬이엽 씨가 찬민엽 씨가 부채와 목소리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홍성원 파이팅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무대를 보고 네. 지금 성원의 문자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네. 국악 소리꾼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국악을 그럼 전문적으로 배운 건가요? 사실 방송에서는 판소리 전공자로 보여졌는데 네. 사실은 판소리를 1년밖에 하지 않은 판소리 꿈나무입니다. 아 정말? 네. 1년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배운 거죠?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부터 네, 좀 네, 배운 4학년 거죠? 4학년 정도. 얼마 배우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엄청난 감각으로 그러면 다 습득을 했네요. 네. 어때요 배우면서요? 판소리를 배우니까 트로트에 많이 발성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누군가가 권해주셨나요? 아니면 직접 나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주변에서 성량이 좋다, 노래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 우연히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소질이 있다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야, 그 짧은 기간에 공부를 했고 이런 멋진 기량을 뽐냈는데 앞으로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아, 아주 밝게 웃으세요. 그러면은 각종 노래자랑 같은 데도 많이 나가봤나요? 작년 10월에 열린 성동구민 노래자랑 대회가 처음이에요. 아, 성동구민 노래자랑이요? 네. 아, 진짜 그러면 가장 큰 무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이 아닌데는 성동구민 네. 노래자랑이군요. 네. 어땠어요? 그때 거기 노래자랑에 나가서 부른 노래는 뭐였어요? 송소희의 배띄어라를 불러서 운이 좋게 대상을 받았답니다. 어머나! 그러면은 그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배띄어라로 아주 많은 분들한테 박수를 받았잖아요. 네. 최단 시간 올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문 기사까지 났고요. 네. 그때 기분 어땠어요? 올인 탁. 사실 그때 첫 소절을 눈을 감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눈을 뜨니까 한 6개 정도의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불렀는데 최단 시간 올인이 나와서 정말 감사했어요. 와 대단합니다. 짜릿했어요? 어땠어요? 말로 표현을 못할 감정이었어요. 약간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요? 또? 막 덥고 조명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또 기억이 나겠죠 그래도? 네 이 오늘은 시간은? 날 것 같아요. 아예 송성원 씨에게 의미 있는 이 노래 라이브로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천상의 여러분들은 볼륨을 살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군의 라이브 잘 감상하시고 또 한 주 감상평 보내주실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성원 군 배띄울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배띄어라 반주 주세요. 배띄워라 배띄워라 허이
바람 불지 어 언제나 기다린다 술이 라이브 배띄어라였습니다. 와, 와 깔끔하고 너무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야, 송경수님께서 소름, 김정수님께서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또 노경희님께서는 홍성원 군 토끼띠인가요? 말도 어쩜 그리 잘하는지 아주 떡소리 나요. 지금 아파트 동라인 아줌마들이 모여 듣고 있어요. 신동입니다. 심장이 쫄깃. 오늘 개 탔네요. 승승장구 일취월장 파이팅! 감사합니다. 토끼띠인가요? 네, 토끼띠예요. 어, 그렇군요. 이렇게 띠로 말씀해 주시네. 아유, 정충현님께서 엄마가 이 친구 누구냐고 물으시길래 앞으로 나훈아 씨처럼 될 사람이라고 꿈나무라고 했어요. 파이팅! 지금 천태만상을 듣고 계시는데 들으시다가 엄마가 어, 이 친구 누구야? 했는데 또 이렇게 극찬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955님 소개해 주세요. 이쁜 성원이 잘잘 이대로 쭉 커주세요. 화이팅. 야, 아니 진짜요. 뭐 많은 뭐 어린 분들이 뭐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뭐 이러지만 네. 또 홍성원 군 진짜 깔끔하게 참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심주희님은 와 대박 앞으로 큰 인물 될 것 같아요. 성원군 파이팅! 감사합니다. 진짜 어머나 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이 노래 부르는 모습이 방송이 된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엄청난 연락 받았을 것 같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모두 연락을 해줬는데 이제는 유치원 친구들까지 연락이 와서 아. 아 지금 인생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아 그 충분히 많이 긴 세월인데 유치원 때 그 과거 친구들까지 네. 유치원 때 같이 이제 바나나 맛 우유 먹고 했었던 그런 친구들이랑 네. 어때요? 뭐라 그래요? 어 연락을 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연락 온 친구들도 어. 있고 어 그냥 어, 너무 좋다고 네 다 잘한다고 야, 아니 좀 얼굴 알아봐 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식당에서 알아봐 주셔서 어. 콜라도 서비스로 먹었고. 야, 콜라를 네,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야, 진짜 콜라까지 이게 간다는 거는 그 정말 감동받고 너무 좋아하는 팬분인 겁니다. 콜라 근데 괜찮아요? 콜라, 콜라 좋아해요? 네, 콜라 엄청 좋아해요. 아, 정말? 네. 아니, 같은 반 친구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죠. 어때요? 네. 어, 일단은 선생님도 좋아해 주셨고, 친구들도 엄청 좋아해 주셨는데, 5학년 김영주 선생님은, 김영주 선생님? 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연락해 주셨어요. 아, 정말? 김영주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네, 5학년 때 같은 반. 아, 진짜? 네. 아니, 이 내일 모레면 3월 2일 계약하는 날 맞죠? 네, 계약해요. 야, 근데 그 전에 딱 우리 잘 만났네요. 그렇죠? 네. 하기철님께서
트로트 신동이다 진짜.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또 가장 큰 나의 팬이 부모님이시고 응원하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네. 부모님은 어때요? 어떻게 좀 좋아하셨죠 엄청? 주변 분들에서 엄마 아빠한테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엄마 아빠도 전화 받느라 엄청 바쁘셨어요. 송세화님 깜놀. 노래를 너무 잘해. 보라 켰는데 한 번 더 깜놀. 학생이었어. 지금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 보시면은요. 목소리 이렇게 노래만 들으면은 어른인데 아니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무대에 와서 무대에서는 다른 아주 귀염둥이 성황분이에요.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이제 3월 2일이 되면은 새 친구들도 만나게 될 텐데 새 친구들한테도 인기 엄청 많겠어요. 막 사인도 해달라고, 그쵸? 불타는 트롯맨 나가서 처음으로 사인해달라는 분들이 생겨서 네. 그때 만들어놓은 사인으로 사인 친구들한테 해주면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사인 어때요? 사인? 사인 어떻게 만들었어요? 쓱 뭐 글자를 쓰나요? 영어도 막 섞여 있고. 진짜? 네. 궁금해요. 한번 쓱 해줄 수 있어요? 빨리 돼요? 사인을. 네. 나 이러면서 쓱 한번 사인 받아봅니다. 너무 영어도 섞여 있고 나 너무 궁금해. 어머. 뭐 홍성 능글 능글 성어. 홍성어. 죄송합니다. 어머나 요게 이제 사인인데요. 여러분 보는 라디오로 저거 여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머 홍성어 군 너무 귀여워요. 영어도 섞여 있어요. 자 HSUWW 네. 그렇죠. 요거 사인한 거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이제 새 학기에 엄청 하겠어요? 사인? 네. 모르겠어요. 근데 새 학기 이제 새 학년 이제 첫날이니까 만약에 홍성원 군한테 노래 한 곡 들려줄래? 선생님이 부탁도 하고 그런다면 뭐 불러줄 거예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곡을 신청을 받아서 네, 불러주고 싶어요. 사실 그것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뭐라도 이렇게 받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기가 그런 거 좀 귀하니까 이렇게 네. 물 한 잔이라도 우유라도 한 잔 네. 받고 노래를 어떤 노래를 좀 할지 좀 궁금해요. 만약에 어떤 곡이 좀 신청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마 배띄어라가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배띄어라도 이제 또 들었고 너무 귀한 라이브 들었고 천태만상 듣고 계신 분들도요. 지금 이 순간 또 한 곡 해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좀 두 번째로 들려줄 곡 있을까요? 김용임 선생님의 헐헐헐 불러드리겠습니다. 헐헐헐 이 노래 골라오신 이유가? 팀 미션 구원자전에서도 불렀던 곡이고 한강 삼촌과 공동 1등이 됐던 곡이기도 해서 네. 기억에 남아서 선곡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김용인 선배님의 펄펄펄 홍성원 군이 라이브 들려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천상이 여러분들은요 노래 감상하시면서 홍성원 이렇게 이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자 홍성원 씨의 목소리에 푹 빠져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펄펄펄 반주 주세요.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버려라 버리
시바람같이 살라하니 탐욕도 벗어놓고 성님도 벗어놓고 장콩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벗어버려라 홀홀 탐욕도 성님도 버려라 벗어라 홀홀홀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니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감사합니다. 날라갈 것 같아요. 그냥 그 노래 그냥 헐벌벌 제가 날라갈 것 같아. 기가 막힙니다. 와, 백상희님께서도 야 목소리 너무 멋져요. 우째일의 목소리가 좋단 말이요. 그렇단 말이요. 4182님은 오메 가마솥의 누룽지보다 훨씬 구수합니다. 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가마솥의 누룽지 이런 비유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성준님께서 야 오늘 귀요강 지대로 합니다. 너무 좋아요. 성황군을 보니까 우리 손주도 보고 싶네요. 라고 보는 라디오 통해서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팬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윤양진님께서 동요도 성원만의 스타일로 좀 부를까요? 모든 장르 소화 가능할까요? 물어보셨어요. 학교에서 동요를 제 스타일로 부르면 애들이 막 날 막 웃고 네, 좋아하고 네, 좋아해서 인기 만점이군요. 네. 아니, 어떤 거 좀 있어요? 한 개만 좀 듣고 싶어요. 동요 아기 상어 같은 거 있나? 근데 방학을 너무 오래 갖고 아, 그 동요가 딱히 기억이 안 나는군요. 네. 좋습니다. 박용수님 소개해 주세요. 웜의 모선 일이고 가슴을 후벼 파네요.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요. 아, 무대에서 이제 김용희 선배님께서 이때 딱 불렀을 때 어떠셨어요? 성원 군이 불렀을 때 분위기 진짜 좋았죠? 네. 어떤 평을 좀 받았나요? 그때 일단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아무래도 원곡자 앞에서. 네. 부담이 스러웠는데 그래도 즐겁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결승까지 올라갔다 하면 결승전에서 홍성원 군이 부르고 싶었던 노래 있어요? 저는 장민호 가수의 열리지가 진짜? 네. 왜요? 왜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디션에서 형 삼촌들과 헤어지게 되는데 언젠가 한 무대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르고 싶었었어요. 연리지 세상을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습니다. 저희요 홍성원 씨가 트롯 경연대회 결승전에 올라갔다면 부르고 싶었던 그 노래 장민호의 연리지 듣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도 유지하는 참태만 상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거고요 좋을 거고요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아싸 홍삼 Everybody 홍삼 신나게 들어봐 신나게 들어봐 드론 열차 타고 달려오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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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던 건 너무 좋아 하늘에서 내려온 급기가는 날 라디오는 유수연의 참태만 상 신나
재미난다. 재미난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어린 나이에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야무질까? 나는 그 나이에 뭘 했던가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지요? 계속해서 홍성원 씨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뿌뿌!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수많은 형아들, 삼촌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정말 멋지게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뽐낸 그 소년.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또 이 류철민 PD님의 아드님 은찬이 통해서 이 매셔왔지요. 홍성원 군과 2부도 함께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요. 원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먼저 이제 홍성원 군의 어머님께 드렸더니 이런 답장이 왔어요. 성원이가 이제 학원에 있어가지고 돌아오면은 성원 군과 성원이랑 상의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왔는데 계약 앞두고 좀 학업에 그래도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불탄 트롯맨 경연을 하면서 네. 학업에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학원 좀 다녀요? 영어 학원 다니고 있고 네. 수학은 엄마랑 집에서 풀고 있고 보컬 학원, 판소리 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판소리 그러니까 문화재 이쪽 길이 있고 또 가수로서의 길이 있고 좀 다르잖아요. 어떤 네. 길을 좀 가고 싶어요? 저는 둘 다 하고 싶어요. 난 둘 다? 네. 좋아요. 아주 욕심쟁이 우후후. 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이랑 체육 가장 좋아해요. 아, 진짜? 네. 그럼 난 요건 좀 싫다. 요 과목은 싫다, 그건. 수학이 제일 싫어요. 아, 귀여워. 6학년 올라가니까 너무 어려워져요. 좀 복잡해지죠. 네.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이제 3월 2일 곧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진짜 며칠 뒤에 네. 요 나이에 뭐 아이돌 분들도 좋아하고 뭐 K-POP도 많이 찾아듣던데 홍성원 씨는 어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돌 노래보단 트로트를 더 좋아해서 이야 그렇구나. 아이돌 노래는 잘 안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서수진님께서 아이고 네 집 아들이 저리 이쁘노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보경님 소개해주세요. 성원군 미소가 너무 맑아 보여요. 맑은 미소. 또 3603님은 성원군 노래를 들으니까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정말 맛깔스럽게 불러줘서 기특한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다 기특해 하시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1부에 송성원 씨, 이제 홍성원 군 삼행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네. 이보경님께서 제가 운을 띄울게요. 네. 홍! 홍성원. 성! 성량이 너무 좋다. 원! 원 없이 노래하자. 자! 원 없이 평생 또 이렇게 노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내주셨어요. 커피 쿠폰 네. 이보경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좀 본격적으로 홍성원 씨의 음악 이야기, 홍성원 군의 음악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네. 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노래 제목과 네. 가수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워낙 좀 어리다 보니까 노랫말을 다 이해하고 노래를 부르는 걸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홍성원 씨가 어릴 때부터 이제 트로트를 잘 들었다고 하니까 많이 네. 들었다고 하니까 특히 좀 마음에 와닿는 노랫말이 좋은 트로트 뭐 있어요? 저는 김호중의 할머니입니다. 가장 와닿았어요. 아, 할머니. 네. 그 할머니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어때요? 진짜 할머니가 해주신 거랑 정말 비슷하게 가사가 똑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지금 할머니가 잘해줘요. 어떻게 진짜 너 얼마나 예쁘겠어요. 손주. 네. 할머니가 뭐 좀 해줘요? 잘 이렇게 항상 좀 감동적인 할머니의 모습. 어릴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거의 다 키워주셨는데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밖에 잘 못 나갔어요. 좀 속상하네요.
할머니랑 정이 아주 깊은가 봐요. 네, 맞아요. 할머니께서 TV 나오는 거, 홍성원 군 TV 나올 때 다 좋아하셨겠다. 외출을 잘 못하시니까 집에서 재방송 계속 돌려보셨다고 해요. 아, 할머니 조금 더 건강해지시면은 이 노래 다 멋지게 또 불러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불러드리고 싶어요. 아, 좀 감동이네요. 좋습니다. 저희요, 김호중의 할머니 이 노래 좀 더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네, 할머니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어렸을 적에 지내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할머니 손에 자라서 어떻게 보면은 트로트나 이런 거에 더 쉽게 그 장르에 접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할머니 생각도 나고, 부모님이 노래를 좀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지는 않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엄마와 이제 무대를 오르는 기회도 이제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엄마와 함께 불러보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명자를 불러보고 싶어요. 명자, 자야자야 명자야. 네. 천태만상에서도 꽤 자주 띄워드린 노래인데 어떻게 이 노래를 알게 됐어요, 홍성원 군? 불타는 트롯맨에서 이제 박민수 형아가 불러서 알게 되었고 할머니랑 엄마가 감동적이었다고 해주셔서 한번 불러달라고 해주셨던 노래예요. 그렇군요. 오늘도 어머니랑 이 방송국 함께 네, 왔잖아요. 방송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아직 어려가지고 네. 맨날 같이 와주세요.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으면은 어때요? 약간 또 잔소리도 듣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어때요? 그래도 많지는 않아서 괜찮아요. 착한 또 아드님인갑다. 네. 엄마한테 이렇게 맨날 같이 다니고 하면 어머니도 또 힘드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같이 또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엄마한테 감사의 인사. 한 말씀 할까요? 한 얘기? 엄마 저 이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좋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명자는 아니시고 아니세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요거 나훈아의 명자 또 좀 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훈아의 명자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기 때부터 이제 네. 많은 트로트를 들었고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트로트 트를 즐겨 듣는 홍성원 군, 저 윤수연 이모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누나라고 해야 되나요? 저 윤수연의 노래도 좀 들어주셨는지요? 네, 많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저 윤수연 노래 중에 홍성원 군이 꼽는 최고의 노래는 뭔가요? 당연히 윤수연 누나의 천태만상이 가장. 고맙습니다. 요즘 신곡도 몇 곡도 냈어요. 남자들은 날가만 안 놔도. 아유, 또 이거 얘기, 술이 달다며라는 그런 곡을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요 천태만상 노래를 또 제일 좋아해 주시는군요. 네. 어떤 부분이 좀 특히 마음에 들어요? 리듬이랑 네. 가사, 멜로디 모두 재밌어요. 네. 직접 또 한 읊은 적도 있어요? 좀 불러본 적도 있어요? 한번 연습해서 무대에서도 불러보고 싶어요. 아, 진짜? 네. 이 빠른 노래, 사실 배띄어라 뭐 헐헐헐 등등 조금 뭐 미디움 템포? 그러니까 좀 느린 곡들을 주로 해가지고 이런 빠른 템포 가능해요? 네, 빠른 템포를 오히려 더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신나게 그러면은 또 이런 댄스 트로트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런 곡들도 부르고 싶겠어요. 네, 불러보고 싶어요. 앞으로 뭐 천태만상뿐만 아니라 또 어떤 노래 또 불러보고 싶어요? 댄스 트로트? 템포감 빠른? 불타는 트롯맨 마지막 팀 미션 때 삼촌들이 불렀던 아모레미오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아모레미오. 어떻게 한 소절 가능해요? 이따 후렴 쓱 나올 때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기억이 잘 안 나와요.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는 이 뜻 알아요? 몰라요. 이게 천태만상 모든 이 사물들 뭐 천 가지 모양과 만 가지의 형상들을 그런 것들이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람들 사는 세상
사는 법도 어떻게 이렇게 가지가지일 거 아니에요. 직업들 갖고 이렇게 가지가지 막 열심히 사는데 그 직업들에 높고 낮음이 없다. 귀하고 천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업들이 쭉 나오는데 이 직업들에서 또 성원군이 하고 싶은 직업도 쓱 있는데 들어보면 3절쯤에 있어요. 3절? 3절까지. 재롱둥이 연예인 있거든요. 가수고 부분도 있고 한데 한번 요 노래 쓱 들어볼게요. 김선정님은 성원군 첫 라디오 출연이라 많이 떨릴 텐데 차분하게 말 잘해주네요. 아, 어때요 지금요? 지금 처음엔 떨렸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편하게 좀 느껴져요? 네. 좋네요. 좋아요. 좀 신나게 이 분위기 느끼시면서 노래 쭉 이어 듣겠습니다.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제 노래 이렇게 띄워드렸어요. 아니 근데 따라 부르네요. 네, 조금 알아요. 근데 의미를 몰랐던 거군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또 불러주시고. 근데 이 노래 물어봤어요. 저 이제 노래가 나가는 동안 네.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뭐 물어봤죠? 이거 가사를 어떻게 너무 빠르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네. 저는 친구가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성원군 열심히 또 외웠죠. 사실 타이틀곡은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특이하게 뭔가 재밌게 가자 해서 열심히 가사 외워서 불렀어요. 박정선님은 홍성원군 매일매일 방송에서 보고 싶어요. 아는 이름이에요? 아닌 것 같아. 맞나? 누군데요? 예측되는 누구 있어요? 추측되는? 그 망부석 팀미션 같이 했었던 정소영아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혹시나 맞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또 맞다는 줄 알았는데 밖에 보내주셨는데 박유경님 소개해주세요. 제 아들이랑 닮아서 더 애정해가는 성원군 응원해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 응원해주고 계셔요. 그리고요. 또 이 천태만상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들려줄 라이브 궁금한데요.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어떤 곡인가요? 진성 선생님의 못난 놈 준비했습니다. 이거 놈자 이거 써도 됩니까? 이거 괜찮아요. 이 노래 진짜 천태만상 가족분들도 참 좋아하시고 스태프님들도 이 제작진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좀 담긴 의미가 이건 뭔 줄 알아요? 이거는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약간 뭐라 하는 약간 그런 내용. 그렇죠. 이 노래가 이제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진짜 들려주는 듯한 그런 노래인데 이걸 홍성원 씨가 부른다? 이 노래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불타는 트롯맨에서 네. 공훈 형이 불러서 좋아하게 됐어요.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홍성원 군만의 네. 그런 어떤 못난 놈? 이게 좀 약간 말하기가 좀 그렇군요. 라이브 마이크 그럼 잡아주시고요. 네. 우리 모두 또 홍성원 군의 라이브 그 매력 속으로 또 한번 빠져봅시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홍성원 군의 라이브 지금 시작할게요. 못난 놈 반주 주세요. 리듬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보라로 보시면 또 홍성원 군의 멋진 모습 보실 수 있다는 거.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드신 이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고와 술을 주워먹고 그 몹쓸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기도하기 이르니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마음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는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입이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이에 경이 끼냐 못난 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는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심 부모 통곡 들리지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이에 경이 끼냐 못난 놈.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불난다 불나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신나는 게 좋아 그게 트롯이니까 믿고 듣는 윤수현의 전세만사. 윤수현의 천태만상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홍성원 군 늘 항상 여러 사람과 함께 출연을 하다가 단독 좀 출연이에요. 네. 첫 라디오 출연이고요. 네. 어땠어요? 맨날 형 삼촌들과 같이 하다가 혼자 하니까 새로운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뭘 좀 배웠어요? 이렇게 온에어 빨간불 이것도 가르쳐주고 제가, 그쵸?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박정선님, 아까요, 성원군 친구 아닌가 이제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 맞다 성원아 흐 타고나 트롯 천재 홍성원 잘한다 맞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정서형이 맞았네요. 아 정서 언니 형이군요. 불타는 트롯맨 같이 출연했던 형. 네, 아 그렇군요. 불효자는 웁니다 이 불렀던 박정선님. 핫초코 쿠폰 두 장 보내드릴게요. 혹시나 만났을 때요. 저희가요 커피 쿠폰은 조금 그렇습니다. 핫초코 쿠폰 두 장 보내드릴 테니까 성원군과 나눠드세요. 박정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6378님 소개해주세요. 저 오늘 처음 듣는데 윤디와 홍성원군을 만나다니 큰 행운입니다. 아자. 맞아요. 그리고 김태환님 감성만큼은 원로급. 노래할 때는 손동작부터가 남다르다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 새학년 새학기 어떻게 보낼 계획이에요? 즐겁게 학교생활 하면서 노래 공부, 네. 학교 공부 둘 다 열심히 하면서 잘 보낼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뭐 새 노래 발표 계획도 있어요? 아직은 더 많이 배워야 하고 하지만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 작곡가 작사가님 보고 계시죠? 저 노래 주시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또 이렇게 당찬 포부를 보여줬어요. 네. 어떤 곡으로 좀 하고 싶어요? 그래도 장르적으로 다. 국악 트로트를 한번 저랑 맞는 받아보고 싶어요. 기대가 됩니다. 홍성원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예. 저는 잠시 후 또 삼남공 런치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마워요, 홍성원군. 감사합니다. 에러.